오늘 이거 에디트를 해볼 거거든요. 에디트는 URL에서, 그림의 URL 있죠? URL에서 가져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업로드 이미지도 할수 있어요. 그러면 업로드 이미지에서 사실 이렇게 평화로운 그림을 하나 가져와요. 이거. 만화잖아요, 만화. 거의 만화인데. 이 만화에서 이 에디트를 하실 때, 이, 여기서 지우고, 뭐, 거기에 무엇을 이제 넣는, 이런 거 하는데, 이런 건 별로 사실 크게 도움이 안 됩니다. 이것은 사실 포토샵에서 강력하지, 여기서는 별로 강력하지 않다. 그쵸? 그래서 리텍스처를 주로 이제 이용할 건데요. 여기에서 이 단어들이요. 단어들에 따라서 이를 바꾸는데, 그 단어 중에서 좀 이제 괜찮게 먹히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평화로운 것도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를 쓰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아주 평화로운 그림이 아주 정말 지구 멸망의 이 그림으로 변하네.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이렇게 불이 타는 게 많이 나오죠, 이게. 여기에서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실 게 있어요. Personalize, 여기를 응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나는 이것 말고 요것을 그냥 그림 스타일도 하고 싶다. 그러면은, 화가 스타일, 제가 이제 그림 스타일로 해놨거든요. 이거. 이걸로 이렇게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네, 수채 하나의 그림 형식으로 이렇게 변하고 싶다. 그럼 그걸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그림도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그림도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그래, 이번에는 나는 이 그림을, 다시 이걸 볼게요. 여기에서 버닝 아포칼립스 하실 때 여러분, 여기서 온하고 3D 같은, 이걸 이렇게 하고, 이번에 3D 카툰으로 나와 있죠. 자, 이렇게요. 3D 카툰으로 이렇게 나온 게 되죠. 이렇게. 뉴욕 스트리트. 이 단어가 제일 재밌어요. 뉴욕 스트리트를 만드는데, 오프라고 만듭시다. 그냥. 예를 들어서, 이거. 좀 다시 만들어야겠어요. 이게 조금, 그림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애니메이션으로 좀 만들어 볼게요. 그쵸?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뉴욕 스트리트 이 정도밖에 안 나오나요? 일단 이 정도 하고. 그럼 이거죠, 이거, 이거. 이것을 에디트하려면 에디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 풀 에디트 이렇게 누르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리텍스처. 자, 여기서 이제 시작합니다. 자,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애니메이션을 굳이 할 필요 없고 그냥 이것은 오프로 하겠습니다. 오프. 그냥 오프로 하고 하는 거예요. 자, 오프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이게 이렇게 똑같죠? 이게 있는 게 차가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변하는데, 제가 이걸요, 여기 나왔잖아요. 얘는 위에 좀 닫아줘야 되겠는데, 에디터에서 다음에 오픈 풀 에디터에서 이레이즈. 아유, 여기 좀 이렇게 닫아주고요. 그죠? 여기에 지금 이 스타일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스타일이. 이렇게 하면 만화 스타일, 이게 만화 스타일이겠죠? 나타나죠? 거의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이걸로 이용하고요. 이용하고, 이번에 리텍스처로 가는데, 리텍스처로 갈 때는 이걸 뺀다 이거죠? 이걸 빼. 빼고 가는 겁니다, 이번에는. 빼고 가자. 여기도 오프를 놓고 하자. 그러면은, 오프죠, 오프? 오프를 놓고 하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타나냐는 거죠. 네. 이게 기대가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이렇게 한다면 네, 실제 그림으로 나오죠, 이게.
그러네. 실제 그림으로 나오네. 만화로 안 나오고. 만화를 만화로 변화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하게 말해서 이걸 원하고 애니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요. 만화 형식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뭐 어떤 걸 변화시키든지 뭐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그냥 여기서 이걸 이런 그림을 변화를 시키는데 그냥 5% 한다면 그냥 일반 그림이 다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 요걸 없애고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그냥 만화를 보면서 그냥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리텍스트에서 많이 쓸수 있는 그러한 문구를 좀 보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요. 이러한 그림이 이렇게 변하는 거죠. 똑같죠, 구조가? 네. 택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 톡식 웨이스트랜드. 여러분. 이게, 자,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변하네요. 여기는 퍼스널 라이스는 오프입니다. 지금 계속. 이런 식으로. 그렇죠? 구조는 유지하면서. 지금 이 단어들은, 지금 이 제시한 단어들은 이 구조를 유지하면서 바꿔지는 단어들이에요. 네. 이렇게. 아주 으시시합니다. 이게. 그쵸? 이 단어는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네. 나이트메어. 예, 무섭네요, 상당히. 이렇게 괴물까지도. 네. 이게 갑자기 이런 것들이 막 차가운 이상한 걸로 변하죠. 마법의 습을 여기서 적용을 할 수도 있고요. 전에 했던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아까 그 그림, 방금 본 그림 있죠? 그걸 중심으로 다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된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거죠. 네, 이렇게. 이렇게 됐죠? 아까 버려진 도시예요. 버려진 도시. 이게 이제 버려진 이렇게 뉴욕. 버려진 도시가 되죠. 아, 이것도 상당히 분위기가 괜찮네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게 시면의 공허. 아이고, 상당히 무섭죠? 이게 이렇게 무섭게 변하네요. 네, 이렇게. 이게요. 이런 식으로 변해. 굉장히 디스토피아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텍스트에서 이 많은 이러한 것들을요, 한마디로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봅시다, 이렇게. 어때요, 이게? 전부? 구도가 같죠? 이게 재밌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 볼수록 다 구도는 같으면서 여러 가지의 변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볼수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든지 간에요. 여기를 애니메이션으로 해야지 애니메이션이 나와요. 자, 이렇게. 프로즌 아이스에이지 애니메이션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비슷하게 나오죠? 그 중에서 자기가 쓸만한 걸 고르면 되는 거죠? 이거